주영님, 요 도착한 거거든요. 제가 한번 전원을 켜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주영님,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내가 55를 놓고 이렇게 줄을 당겼는데 텐션이 막 3파운드, 4파운드 정도 빠진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당겨주지 않는다는 건데, 이게 이제 우선 정상적으로 당기는 것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근데 대부분 이게 사용하다가 그렇게 안 당겨진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. 거의 이렇게 해보면. 자, 오차 범위가 0.5파운드에서 0.78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에요. 그래서 뭐 4파운드, 3파운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주영님,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이걸 좀 평균값을 조금 조정했어요. 이전에도 이제 테니스 유저분들 중에서 스트링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50파운드 나왔는데 48밖에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땡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 사례들이 있었는데 와서 확인해 보면 얘는 정상적으로 땡기고 있어요. 근데 줄의 특성도 있고 이상하게 줄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그 텐션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 나는 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당기셔도 될것 같아요. 얘는 충실하게 지 텐션으로 당기고 있거든요. 자, 지금은 볼게요. 아까 55 나왔는데 54, 55 예, 올라가네요. 이 정도로 움직이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이게 그냥 엄청 눈에 이렇게 좀 거슬리게 보일 뿐이지, 이제 조금씩 이 액정보다 밑에 떨어지지 않도록은 세팅해 놨어요.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, 얘, 그 설정 파운드에서 열심히 당겨주고 있으니까 얘는 너무 민감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. 그래서 안심하시고, 아까 전에 제가 손안 댔을 때도 정상적인 범위란 걸 영상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, 이렇게 뭐 믿고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